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화합하는 인연을 항상 말씀하실 적에 인연도 아니라고 했는데 또 자꾸 인연을 또 끌고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 말끔히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꾸 물어요. 여러 번 이제 자꾸 변론을 통해서 세뇌가 말끔히 돼야 가난이 견성을 가지 이제 이 법문 다 듣고 이제 견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좀 찝찝하니 뭐가 남았으니까 인연 화합을 또 말합니다. 그 생각을 못 버려가지고 그 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체 세간의 가지가지 변화가 다 4대 화합으로 인하여 발명된다고 하셨으니 4대랑 지수화풍 물질계를 지구 같은 거 세계를 구성할 때 4대가 주로 이제 화합해서 된다고 했죠. 불교에서는 주로 4대를 말합니다. 4대라고 해봐야 아마 6.25에 내나 오행이나 같지 않아요? 6.25에 오행이나 4대나 비슷하지요. 오행에 가서 수, 화, 금, 목, 토. 이게 이제 6.25에서 말하는 오행 아니요? 수요일 다음에 화요일인가? 예?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인지 요거 순서가 틀리지. 수화금목토라고 보통 순서는 그렇게 나와요. 예? 화수복금토로 정했지만은 어디 요 순서로 한번 볼까? 천일생수, 지생화. 이건 닦아버리죠. 천삼생목. 지사생금. 천호생토. 이게 이제 순서가 수화 복금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옛날 어린애들 가르치는 그 추구체계는 수화금목토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순서는 복금토가 맞죠. 여기도 그냥 복금토로 적어버리죠. 일월화, 일월화, 수목금토. 저거 또저 순서하고 또안 맞네. 멋대로 그냥 정하는 것은 자유로 그냥 정했죠. 우리 지금 7조는 이거하고도 안 맞죠. 월화수목금토니까 화수목금토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7조는 화수복금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1, 2, 3, 4 순서를 정한 것은 주역이나 저 서경 거기에 홍범 구주에나 주역 교사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에 물로 물이 먼저 나왔다만 물이 나와야만 생물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생길 때물한 방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들잖아요. 그리고 물이 냉각되면은 그게 정충이 못 살거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불이란 말이야. 이 생물이 될때 따뜻한 기운도 있어야 되거든. 물하고 불하고 수화가 수화 기계로서 모든 만물이 다 생성되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도 거기서 자라잖아요. 따뜻한 기운 수분이 있으면 또 이제 금도 단단하니 식어야 금이 되지. 뜨거운 열만 있을 때는 그 물이라요. 쇳덩어리도 물이고 저런 암석도 다 물이라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물안 돼요. 그 식어가지고 금도 되고 토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지수화풍이니까 이게 이제 지가 되지. 여기는
그대로가 수가 받고 이 토금은 지가 되고 과는 그대로 되고 불교의 풍이 목에 해당돼요. 주역에 손목이 풍하뇨? 주역에 이 손을 목이라도 하고 또는 풍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손목이 바로 풍이라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도는 것이 신진대사 하는 것이 나무 기운이요. 그러니까 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 환자는 풍이 과잉 가든지 너무 부족하든지 그래서 이제 풍병이 생기죠. 풍은 바로 간 목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사람 피가 이렇게 다니는 피의 혈액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도 다 풍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을 풍으로 보아요. 나무에서 흔들리면 바람이 나지요. 그와 같이 그래서 산화나 풍화나 같은 거요. 예? 산화작용, 나무 성질은 산이라고 했죠. 그 전에 이 산, 산화가 바로 풍화라. 풍화작용. 그래서 저걸 오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일생수를 그다음에 이제 천일생수 가면은 지육성수 땅이 여섯 번째 이제 물을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늘은 일곱 번째 천칠성화가 돼요. 땅이 또 여덟 번째 성목이 되고 하늘이 아홉 번째 금을 이루고 또 땅이 열 번째 토를 이룹니다. 그것이 천지 생성수라요. 생성수 1에서 10까지 이게 조직적으로 잘 되었죠. 하늘이 먼저 물을 내면은 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도 뭐 하나 또 이제 역할을 해요. 자기 성능을 발휘합니다. 땅은 두 번째 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늘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하늘은 또 세 번째 가서는 나무를 내고 땅도 또 이제 그 다음 서로가 하나씩 책임을 분담대로 맞대가지고 땅이 네 번째 가서 금을 내면은 하늘은 다섯 번째 가서 토를 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생수가 되고 이걸 처음에 낸다고 하니까 이건 생수라요. 내는 숫자. 내는 숫자는 생수는 1에서부터 500이 없죠. 5.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 가서 이렇게 삼천양지라고. 삼천양지란 말이 주역에 나오는데 삼천양지는 1에서부터 1, 2, 3, 4 여기에 하늘의 숫자가 셋입니다. 이거 5까지 쳐가지고 5가 생수. 사실은 5 다음에 6, 7, 8, 9, 10은 5가 기본입니다. 5 이상은 없는데 거기서 더 그와 비슷한 것이 6, 7, 8, 9, 10이라 6, 7, 8, 9, 10도 내나 1, 2, 3, 4, 5나 똑같은 그거 밑에 것은 그러니까 1, 2, 3, 4, 5는 양이라면 2, 4, 6, 8, 10은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음과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1, 3,
1, 2, 3, 4, 5까지가 기본수거든. 그러니까 5면은 그래서 기본수 5행이라요 전부 다. 손가락도 이 5, 이것도 5, 발가락도 5, 전부 다 5가 기본수인데 하늘 수는 이거하고 이거니까 셋을 차지했죠. 천을 양이라고 하니까 천은 양. 양수가 1, 3, 5 아니요? 양수는 홀수라요. 홀수가 양수죠. 이걸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양수, 홀수. 음은 둘밖에 없죠. 다른데 성명 같은 데는 음의 숫자가 짝수가 더 많지만은 이 5를 기본수로 본다면 음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 아니요? 그래서 진은 음으로 보거든요. 진은 음. 음이기 때문에 그건 우수로 봅니다. 짝우자, 짝수로. 우수라서 연. 짝수는 둘이나 넷 뺏기는 아니죠. 그래서 삼천양기라고 주역 교사에 나온 거예요. 그걸 생수라고 하고 이래서부터 다섯 가지를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 이제 6, 7, 8, 9, 10은 성수라요. 성. 6에서 10까지는 성수. 놔놓고 가만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놓아놓고 그걸 잘 길러야 되거든. 육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탄생시키면 육성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첫 번째 가서 물을 내놓으니까 땅이 여섯 번째 가서는 이제 여기 다섯 번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아니요? 물을 이루어 주어 이제 낸 것을. 그래서 둘이가 서로 부부가 서로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하늘은 일곱 번째 가서 불을 이루어주고 여기는 두 번째. 그리고 땅은 또 여덟 번째 가서 나무를 뗀 것을 또 나무를 육성을 하고 땅이 네 번째 금을 낸 것을 하늘이 아홉 번째 가서 이제 금을 이루어줘요. 하늘이 다섯 번째 토를 낸 것을 땅이 열 번째 흙을 육성해요. 그래서 천지 생성수가 전부 다 열 뿐이죠, 열. 그러면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홍범 구주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이것이 카도낙서 원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주역에 보면 카도낙서가 나와 있죠. 별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점을 꼭꼭꼭 찍어가지고 이런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일육수 아까요 일하고 육하고 하니까 하늘과 땅이 물을 생성한 숫자가 일과 육은 물이고 숫자적으로 이칠화 여기 2와 7은 화다 말이죠. 지생화한 것을 천칠 성화를 해가지고 이칠화 또 천삼 생목 지사 지팔 성목한 것을 삼팔모.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쪽에 삼팔 삼팔선이 지금 있으니까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지. 38도선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거 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이 봄이거든. 봄, 여름, 여름은 남쪽이고 가을은 서쪽이고 북쪽은 겨울이거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동으로 돼. 처음에 시작도 동으로 하고 나중에 종말도 이거 간이랑 같이 동북방이거든. 간방. 우리나라 간방인데 이게 동북방이야.
동국방이 동북에서 동쪽과 북쪽이 있는데 동쪽이 가장 처음 시작이라면 남쪽하고 서쪽하고 북쪽하고 여기가 이제 간방 아니요 여기 중간이 그래서 여기가 끝맺음 가지요 북쪽에 가면 겨울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또 이제 봄 되려면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도 이제 종말을 여기서 이루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과거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도 성시성종을 한다는 것이 주역에 나와요 간이라는 것은 성시도 하고 성종도 한다 처음과 종말을 다 우리 간방에서 시작해요 간 간이라는 것이 동북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간방이요 간방 묘하게 또 그렇게 되었잖아요 간에 가서는 또 뭐가 들었냐 간에 붙었다 찔게 붙었다 하듯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뭘 감중년 짚을 때 축인에 간상년 이렇게 짚거든 근데 축과 인 두 가지가 있어요 축은 북쪽 아니요 지금 이북이요 지금 여기는 이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다 우연히 필연으로 된 거예요 이거 이쪽이 인방이지 이쪽이 축방이고 축하고 간하고 비슷하네요 위에 꼭대기 딴 거네 간자 그래서 이북이 여가 축이고 이북은 빨갱이로 그렸죠 빨갛게 태극기다가 그러니까 빨갱이가 지금 이북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원리로 봐서 남쪽에서 통일한다는 원리를 나는 늘 말하는데 이게 목이고 이건 토거든 언제든지 신라에서 백제 고구려를 통일했고 지금도 앞으로 남한에서 북한을 통일시킵니다. 목국토 원리에서 아무리 미국이 미국이 아니라 이북이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강한 그러한 그 성격을 가졌더라도 결국에 남한의 통일을 당해 목국토하니까 나무가 흙을 떨고 나오잖아요. 그 원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내가 그리기도 잘 그렸네. 여가 더 커지요. 더 빵빵하게. 우리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 축인이 바로 간방인데 동북방 시작하는 데라요. 그렇다면 38 목하고 관계가 있죠. 지금. 목은 동쪽이니까 동쪽은 우리나라 동방. 동방은 그 문화. 그래서 동방 A지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잔인하지를 않아요. 조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잔인하지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후덕한 사람인데 민족성이 요새 자꾸 침머나 그 사대주의 근성에 잘못 젖어가지고 우리나라 본심을 그냥 많이 상실한 거죠. 사국금 50토 이 숫자가 내나 홍범 구주나 하도 낙서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론을 지금 안 하고는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많이 버렸는데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한다 그 말이죠. 여래께서 어찌하여 여래께서 인연과 자연을 둘 다 다 배척을 하십니까? 위에서 5음 6이 12처 18개가 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의 그 뜻의 소속을 그 뜻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그런 소속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이죠. 그러니 오직 애민을 드리고사 불쌍히 보셔서 중생들의 중도 요의 무희론법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중생한테 중도 제리제죠. 중도 가장 그 현명한 가장
요달한 진리, 희론이 없는 법이니까 희론을 초월한, 희론이라고 한 것은 상대성 원리에서 쓸데없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은 다 희론 아니오? 진리에 어긋나는 말들이 전부 다 희론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러한 중도 제일의제법을 열어주옵소서 말이오. 알려주십시오. 중도 제일의제가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이죠. 사실은 그때 부처님께서 세존이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내가 먼저 성문 연각 모든 소승법을 먼저 실어해서 떠나고 소승을 실어해서 대승으로 나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네가 가졌다 그 말이죠. 발심하여 무상보리를 부지런히 구했기 때문에, 무상보리가 내나 대승 아니요? 위없는 최상보리를, 최상도를 부지런히 구하려고 발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너를 위하여 제일 의제를 개시했거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이 중도 제일의제 가장 최상의 진리를 너에게 알려준 거다 말이죠.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세간법이라고 했죠. 세간은 아까 말한 그것이 세간 일체 세간의 종종 변화란 거. 일체 세간의 종종 변화는 다 4대의 화합발명이니까 4대의 인연이나 자연이나 그런 것들로 다 인한 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말한 제일의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지요. 현성교에서 말한 것도 있고, 이게 제1의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상교. 파상교가 제2에 속하겠죠. 또 설상교. 파상교가 공돌입니다. 이거 공. 이건 상이고, 이건 성이고, 여가 1등이고, 1등, 2등, 3등. 3등급일수록 낮죠, 등급이. 그러니까 현성교가 제1의에 해당돼요. 성을, 성을 밝히는. 열애장 요진여성을 밝히는 능엄경이 현성교죠. 반야심경은 파상교예요. 상을 쳐부수는 것, 무엇도 없다, 무엇도 없다, 없다는 것만 전제적으로 주로 많이 말한 것이 파상교. 금강경도 파상교라요. 법화경, 하엄경, 능엄경, 원각경은 현성교고, 설상교는 상을 말하는 것, 계율, 율장 같은 것 다 설상교고, 아함경 같은 것 다 설상교라요. 유식의 도리를 말한 것도 식수행상만 따진 것은 설상교죠. 식수행상. 그러나 유식론 자체가 식수행상만 밝힌 것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그걸 등급을 낮춰가지고 설상교라고 했잖아요. 상을 말하는 거. 상이랑 형식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그 최고의 진리가 제일 의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세간은 희론, 망상, 인연을 가지고서 스스로 얽히고 있느냐. 네가 비록 타문을 하나, 아난이 타문 지식이 많지만은 그러나 약을 말하는 사람과 같아서 참약이 진짜 약이 앞에 나서는데 능히 알지 못한 것과 같나니, 분별한 것은 진짜 약이 있는 줄을, 약인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 못한다고 말한 거죠. 열애가 너 같은 사람을 참으로 가해 불쌍하다고 말을 하느니라. 아난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다고 말이죠.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 계시를 하며 분별 계시해서 너에게 알려준다 말이죠.
또한 당내 이 후래에 대승을 닦는 자로 하여금 대승법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상을 통달하게 하리라. 실상이 바로 제일의제죠. 열애장 요진여성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아난이 침묵을 하고 말이 없어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더니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아,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사대로 화합하여 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발명한다 하니, 저 위에서 아난이 말한 것을 밝힌 거죠. 여기서는 4대만 나왔지만 밑에 보면 7대가 다 나와요. 처음에 무기를 4대를 물었기 때문에 4대만 언급했지만 다음에 가서는 7대를 다 말합니다. 아나나, 만일에 저 대성이 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대성이란 말은 4대의 성질이 화합의 자체가 아니라면 곧 모든 대와 더불어 섞이지 못하는 것이, 대란 말은 4대요. 4대와 서로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허공이 모든 빛깔과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을 거라고, 서로 이질감을 가질 거라는 그 말이죠. 동질감이 안 되고,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로 서로가 어울리는 거죠. 또 만약에 화합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고, 만약에 또 4대가 화합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변화와 같아서, 변화라는 것은 자꾸 변해서 달라지는 거죠. 시와 종이 서로 이루며 처음과 종말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생멸이 상속하여 처음에 생겼다가 종말에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생멸이나 시종이나 같은 말이죠. 생멸이 계속하여 나고 죽고 또 죽고 나고, 이 세상에 나왔다가 또 죽고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났다가 또 죽었다가 해서 생사를 자꾸 되풀이하는 거죠. 윤회를 가는 거죠. 화합이라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화륜과 같아서 휴식이 있지를 아니하니라. 선화륜이라는 것은 불을 도는 바퀴, 깡통에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은, 빨리 돌리면은 하나로 보이죠. 세밀히 보면은 여기 올 때 이걸 때 다르겠지만, 빨리 돌리면 우리 시각은 둔하고 이건 빠르니까 꼭 하나로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보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중음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은 다시 또 사람 몸을 받고 하는 것이 쉴 새 없이 계속 풀을 돌리는 바퀴처럼 쉴 새 없이 났다가 죽었다가 죽었다 났다가 늘 그렇게 된다 말이죠. 뭐와 같으냐면은, 아나나, 비유컨대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 같으니라. 물이 얼면은 얼음 되고 얼음이 녹으면은 물 되지요. 중생들이 그렇게 생사 윤회 생멸을 되풀이하는 것이 그와 같다 말이죠. 여기 참 묘한 말씀이죠. 굉장히 묘한 말씀이죠. 그까지에서 총론을 한 겁니다. 총론. 총론은 4대 7대를 총론한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지대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만할까요? 지대는 다음에 그만 할까요?